지금 전랑님이 책 입수도 딱, 난 90년생이다. 딱 이렇게 오픈했는데. 네. 근데 90년생이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내 집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에서 관심이 많이 없는 그런 세대였었는데, 불과 몇년 전부터 해서 정말 뭐 작년까지 하더라도 뭐 서울 지역의 3분의 1 이상이 30대다. 20대도 많다.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데, 90년대 생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집 마련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어떤 내집 마련? 내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부모님이 이제 2015년 그때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 할 때, 그때 분양이 아니라 선착순을 받았죠. 이제 입주장이 됐으니까. 그때 경기도 이제 하남 지역에 분양을 받았는데, 몇년 지나니까 집값이 몇 억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1차적으로 거기서, 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고덕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 모델하우스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분양가가 뭐 7억인가 그랬는데,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이 분양가를 순전히 내 현금으로 다 내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뒤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는 거 대부분 다, 아줌마들이죠. 예, 그러고 보니까, 대출 받아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금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럼 나도 내집 마련을 꼭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하면 5억이 다 있을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거에서 좀 마인드가 깨졌어요. 또, 결과적으로 대출의 힘이 굉장히 컸네요. 그 전에는 대출을 받으면 안 돼. 네. 근데 대출을 이렇게 하면서 내 집만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새로운 도전을 또 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가셨는데, 관심을 갖는 것과 실제 이걸 네. 실행을 옮기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실행을 하시게 됐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약을 전략적으로 준비해보기로 했어요. 청약을. 예. 이제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데 데이트도 다니면서 좀 재밌게 데이트를 했거든요. 하면서 공부를 했죠. 내가 청약,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전략적으로 준비해보자 했는데, 과연 내가 여기에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해보니까 얼핏 계산하니까,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좀 스텝별로 준비를 한게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을 선정했어요. 내가 청약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좀 당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 그게 관심 지역과 당첨 가능 지역을 예. 선택한다. 그게 저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해 지역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총 가산점이 13점 만점인데 당해 지역에 대한 점수가 3점이나 들어가 있어요. 즉이 말이 뭐냐면 내가 경기도 수원에 살고 수원에서 청약 공고를 냈는데 수원에 사는 사람한테는 최대 3점까지 주는데 수원이 아닌 옆에 뭐 화성에 사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럼 그 사람 0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지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또 이거를 결혼 전에 미리 안 해놓으면 신혼집을 준비할 때 보통은 이제 부부가 좀 회사랑 집과의 거리, 그걸 따져보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면 하루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해 지역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지역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또두 번째로는 당첨이 되었을 때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좀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이 10%에서 20%까지 가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계약금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잔금 대출까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5억이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계약금이 15%에서 한7,500 정도 됐는데 그럼 나머지 보통 그 당시에 뭐40% 정도만 대출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중도금 기간을 거치고 입주를 하게 될때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내가 이걸 못 치르게 되면 어떡할까? 또는 어떻게든 치르게 되는데 대출 상환해야 되는 금액, 잔금이 우리 가족의 소득하고 지출 대비해서 너무 많으면 삶이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힘들어지지 그죠?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네이버에 계산기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대출 상환 계산기 치면 바로 세팅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금 요즘 또 하도 청약에 대해서
청약에 대해서 좀 과열되어 있고 로또 청약이다 보니까 일단 당첨되고 생각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최소한 좀 계약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당첨된 지역에서 안타까운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안타까운이라고 한다면 뭐 장을 못 치르는 나중에? 네, 계약금을 포기하는? 네, 못 치는 거예요. 이제 계약금을 못 치르면 당첨 기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통장까지 승부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 당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계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까지 치르는데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마련되기 때문에 좀 자금 계획은 미리 세워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당첨 안정권을 계산해보셔라. 안정권을 계산하는 것은 자기가 청약 가점 기준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청약 가점이죠. 예. 이게 재밌는 게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엔 이제 가산점을 어느 정도 유출하기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청약홈에 다 커트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 공급은 재밌게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청약홈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개를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커트라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고 있어요? 예, 어떻게 찾았냐? 네이버 카페에 보면 부동산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네.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발표 날이 오면 사람들이 후기를 써요. 나는 뭐 10점인데,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13점 만점이니까 10점인데 전 떨어졌어요. 또 누군가는 10점인데 합격했어요. 하면 커트라인이 10점이잖아요. 거기서 추첨이 된 거니까. 그렇게 저는 커트라인을 도출을 해냈거든요. 제가 제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점수면 나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구축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청약에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명 컨닝 전략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아 근데 굉장히 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본다는 거는 또 그만한 열정이 있어야지 나의 어떤 경쟁 상대이다 보니까 좀 더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내지만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내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을 꾸는 어떤 내집 마련에 대한 그래 올해는 내집 마련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근데 지금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아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내집 마련에 대해서 꿈이 있는 분들한테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다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 구독자님들도 많이 이렇게 댓글 물어보시는데 지금 계속 청약을 계속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구축이나 뭐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낫는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첨 가능성이 없다. 특별 공급 대상도 아니고 된다고 해도 요즘 1인 가구도 생애 최초가 되니까 그런데 거의 추첨제로만 당첨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하면 저는 좀 구축을 매수하거나 분양권을 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나 근거로 뭔가요? 그 이유 같은 경우가 전 당첨 가능성을 커트라인을 따져보는 거죠. 했을 때 좀 가능성이 있다. 뭐 몇 년 안에 난 충분히 당첨 가능성이 있다 하면 청약을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걸려있는 지역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로또 청약이라고 하니까 옆에 사람들 뭐 당첨됐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겠지. 그냥 순진한 믿음만 갖고 계속 로봇처럼 그냥 추첨제만 계속 기다리는 거는 추첨제 경쟁률도 뭐 100대 1 넘잖아요. 근데 그 작은 행운만 기다리기보다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결국에는 좀 자산 방어에서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청모피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청약은 무슨 피나 주고 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이미 저희 MZ세대들은 2019년도 이미 한번 불장률 3번도 올랐고 또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이미 벼락거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올해도 또 2023년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한 번 더 불장이 오면 그때는 완전히 더 깊은 벼락 떨어져서 왕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이 없다. 희소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하는 것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1주택은 저는 자본주의에서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돼버리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당첨이 되면 모르겠지만 계속 시도를 하는데 당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방향을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여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나는 어떻게 보면 내 집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도전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회를 맞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으니 너무 내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이상적인 부분 꿈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물어봐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저는 이렇게 물어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본인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물어볼 것 없이 그냥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자기 투자 네. 자기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부동산 실전 투자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네,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분들의 그 경험도 나중에 지금 어떤 좋은 결과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 이전에 많은 시행착오와 반드시 따라갈 수 없거든요. 저 역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투자에서 전략이라는 게 있어졌고 이 전략을 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나만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그런 것처럼 확실히 어떤 경험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예, 경험 있는 자의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한번 봐보고 그래서 글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나한테 또 맞는 맞아요. 그런 어떤 멘토 내지 이런 사람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